네, 서울 역시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로 여전히 춥습니다. 이 지긋지긋한 추위는 그래도 오늘까지만 버티시면 됩니다. 먼저 출근길 현재 날씨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병남 기자. 네,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1시간 넘게 바깥에 서 있는데 얼마나 춥습니까? 네, 제가 중계를 준비하면서 덜 마른 아이용 청바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3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. 꽁꽁 얼어버렸습니다. 최근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얼린 청바지 사진을 SNS에 올려 추위를 인증한다고 하는데요. 청바지가 순식간에 얼어버릴 만큼 오늘 추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저 역시 턱과 얼굴이 얼어버려서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.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14.1도를 기록하고 있고, 그나마 오늘은 바람이 예전보다는 약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. 한파특보는 현재까지도 전국에 모두 발효 중입니다. 철원은 영하 18.2도, 대관령은 영하 22.2도, 광주 영하 9.1도를 기록 중입니다. 견디기 힘들 정도의 기록적인 한파인 만큼 오늘도 가장 든든한 옷 챙기셔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이어진 이 추위의 끝이 조금씩 보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은 오르겠습니다. 서울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로 어제보다는 약 6도가량 높겠고요.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영하 2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. 15년 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의 기세는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조금씩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까지 한파 대비는 단단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SBS 전병남입니다.